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트러블도 동시에 잡아야 되고 잡티 케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루틴을 한번 짜봤는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 저는 방금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씻으면서 저의 최근 클렌징과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요즘 저의 피부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기도 했고 아침에는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배드민턴 치고 가끔 웨이트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끈적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걸 못 참아서 또 씻고 계속 씻게 돼가지고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진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민감해지고 어떨 때는 붉고 따갑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좁쌀 같은 게 시작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이마 쪽이나 여기 관자놀이 이쪽에 염증성 여드름들 나가지고 이쪽에는 염증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트러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이었잖아요. 피부가 타는 것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이런 것도 많이 진해져가지고 피부 미백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야 하는 것들이 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장벽을 강화하고 그리고 트러블도 동시에 잡아야 되고 잡티 케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루틴을 제가 한번 짜봤는데 저랑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루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클렌징부터 같이 해볼까요? 일단 클렌징의 기본 손부터 깨끗이 씻어주고요. 첫 단계로 저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합니다.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는데요. 클렌징 밀크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피부가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썼어. 클렌징 밀크를 충분히 덜어서 마른 얼굴에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요즘 저는 예전처럼 메이크업을 막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클렌징 밀크로만 이렇게 1차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 메이크업 쪽에 워터프루프 제품 사용하셨거나 워터프루프 틴트 이런 거 사용하신 분들은 립앤아이 리무버로 먼저 지워주고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롤링을 해주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든다 싶을 때 손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약간 더 롤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꼼꼼히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렌징 폼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클렌징 폼은 저 아직도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머드 마스크 팩을 추가를 할 건데요. 저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 폼 클렌징의 살리실산 효과와 피지를 흡착하는 머드 마스크 팩의 효과를 동시에 보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 세타필 폼 클렌징을 요 정도 짜요. 그 다음에 이 머드 마스크 팩도 한 요 정도 짜요. 반 정도. 그 다음에 믹스를 해서 원래 이 클렌징 폼도 거품이 많이 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머드 마스크까지 더했으니까 더더욱 거품이 잘 안 나긴 해요. 이렇게 거품이 안 나는 제품을 쓰실 때는 양을 좀 충분히 해서 피부에 마찰 자극을 줄여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얹어서 더 충분히 롤링을 해줍니다. 피부에 올라오려고 했던 좁쌀이 이 방법으로 진짜 빨리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머드 마스크팩에 팥가루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많이 세게 롤링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민감해진 피부도 함께 달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않으셔야 돼요. 헤어라인이랑 턱선 부분까지 꼼꼼하게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자극 없이 깔끔하게 클렌징을 마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스킨케어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막 많은 제품을 바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 피부에 진짜 필요한 제품만 딱딱 골라서 쓰는 편인데 저의 지금 이런 피부 고민들에 가장 잘 맞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위주로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이 두 가지가 저의 아주 꿀조합입니다. 먼저 플라초이스 10%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이거든요. 묽은 물 타입 제형이고 세안 후에 가장 먼저 피부에 닿는 제품이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액티브를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이앗이 남아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백 기능 있고요. 그리고 항염 기능까지 같이 해줘요. 좁쌀여드름이 염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피지 조절에도 탁월하고 피부 보습은 물론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에도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근데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을 때는 그것 또한 자극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민감할 때는 10%짜리가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촉촉하지만 미끌거리거나 막 끈적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습제 한 가지 사용할 건데 크림을 요즘 이거 하나 쓰고 있습니다. 파티문에서 나온 트러블 라인 제품인데 그 트러블 크림 아니고요. 트러블 흔적 리페어 크림이에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 아세요? 그 성분도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성분인데 비타민C만큼 잡티 개선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한 성분입니다. 근데 비타민C처럼 관리가 취약하다거나 자극이 있다거나 하지 않아서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성분이에요. 그 성분들이 같이 이 크림에 들어가 있어서 마무리로 같이 사용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이 보습감은 충분하면서 리치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막 이렇게 날씨 끈적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밤에는 듬뿍 수면팩처럼 발라가지고 두껍게 올려놓고 자고요. 아침에 사용할 때는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는 편입니다. 낮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밤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티놀 조금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가 너무 높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스킨케어 앞단계에 배치하거나 전체적으로 발라주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스킨케어 제일 마지막 단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가 고민되는 부분에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즘 최근에 저의 스킨케어 다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클렌징하고 스킨케어 하다 보니까 민감해진 피부도 많이 진정이 됐고 장벽도 조금 튼튼해진 것 같고 더불어서 트러블도 많이 개선이 됐고 고민이었던 기미, 주근깨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